여야가 어제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 지 한 달 열흘,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6일 만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총선 민심을 받들어 제대로 똑바로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야는 우선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목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흘 동안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분야 등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8일과 9일에는 국회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고 구린내라는 권력형 부패 비리 의혹을 해소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눈콧만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대책, 무책임과 무도함을 낱낱이 파헤치고 따지겠습니다. 당장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습니다. 외압의 장본인과 그 배우가 누구인지 이미 삼척 동자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희대 사기극을 파헤치겠습니다.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전환할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잇따른 군 장병 사망사고 원인 대책, 화성 화재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따져 묻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민생고를 절규하고 있는 국민 고통을 해소할 대안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 힘이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토위, 가방위 등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개의를 지연시키고 하다하다 안 되니 집단으로 퇴장하는 구태를 반복했습니다. 밖에서 한 달 동안 불법 파업하더니 안에 들어와서는 태업과 업무방해입니까? 한 달 무노동 불법 파업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지는 못할 망경 태업과 업무방해로 민생 현안 개혁까지의 해결을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래놓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 보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릴 것입니다.